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할머니를 방문하러 갔다. 방문하다 영어로는 visit. 할머니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randma. 할아버지는 grandpa. 일주일 동안 뭐뭐 동안 fo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일주일이니까 for a week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Let's read it together. 엄마가 일주일 동안 할머니를 방문하러 갔다. 엄마가 방문하러 갔다. 엄마, mom이죠? Mom 간 겁니다. Went를 써줘야 되겠죠? 방문하러 갔다. Visit 쓰면 됩니다. 할머니, grandma.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for를 씁니다. 일주일, a week. 엄마가 일주일 동안 할머니를 방문하러 갔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마 went to visit grandma for a week.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셨다. 노력하다. 여러 차례 나왔었죠? 노력하다는 try to. 모든 것을 하다. 도 everything. 무엇을 하다. do입니다. 모든 것 everything.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Let's read it together. 아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셨다. 아빠는 노력하셨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문장을 봐야 되겠죠? 노력하다. Try to. 아빠, dad. Try to. 그런데 노력하셨다. 과거입니다. Tried to.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모든 것을 하다. 모든 것을 하다. Do everything 쓰면 되겠죠? 우리를 위해. 누구누구를 위해. For 씁니다. 우리. Us를 쓰면 되겠죠? 아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셨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Dad tried to do everything for us. Dad tried to do everything for us. Dad tried to do everything for us.